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일명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원행 스님은 원흉화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원행 스님을 만나 자신이 지내왔던 나눔의 집에 있어선 후원금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왜곡된 대북인식을 전환하고 남북 불교 교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마련한 불교 통일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여겨져온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생명 평화 운동가로 꼽히는 도법 스님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와 연기법을 토대로 불교의 본질을 소개한 신간을 펴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원로회의 출범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원로의원 추대식을 봉행하고 7명을 추대했습니다.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을 배출하는 첫 관문인 제28회 단일계단 식차 만한이계 수계살림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수계자들은 갈등과 혼란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비구니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일명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원행 스님은 원흉화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원행 스님과 만나 자신이 지내왔던 나눔의 집에 있어선 후원금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평등법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있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법은 종교적 신념을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국격의 바로미터처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가기가 어렵다. 21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불교 수행법인 오체토지 행진까지 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염원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계급과 차별을 타파하셨던 분이라며 우리 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포용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포용해야만 그런 일이 없지. 이 시대에는 그 원흉화합하는 그런 좋은 법이 꼭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에 앞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머물렀던 나눔의 집을 둘러싼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 할머니들로 모시는데 정신절리고 다 하신 원행 스님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말썽 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원행 스님과 이 할머니는 비공개 만남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했던 지난 추억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궁금했는데 네. 제가 가서 뵙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닙니다. 잘못한 오해받아서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내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원행 스님이 평등법 제정에 적극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광주에서 급속히 확산됐던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최초 감염원이 당초 지목됐던 광늑사가 아니라 방문 판매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와 방역당국은 개인 사찰 광늑사를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볼 수 없다며 대신 방문 판매업체를 감염원으로 지목해 이번 집단 감염은 대전의 방문 판매 관계자와 접촉한 확진자로부터 지역 확산이 시작됐고 금양 오피스텔을 통해 번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비록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이지만 방역당국의 잘못된 발표로 마치 광역사를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지로 인식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브리핑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된 외부인들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포교 소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시대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흥사와 법주사 등 15개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과 첫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 포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에는 포교원 포교국장 무일 스님을 비롯해 제3교구본사 신흥사 구담 스님과 제5교구본사 법주사 진정 스님, 제6교구본사 마국사 태정 스님 등 23개 교구본사 가운데 15곳에서 참여했습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원에서 불자들의 수행지침서인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발간했고 하반기에는 불교 성전과 생활의례문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포교국장 스님들이 우선으로 활용해 지역불교 활성화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왜곡된 대북인식을 전환하고 남북 불교 교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마련한 불교 통일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첫날 강의는 북한이 현 정치 구조와 체제를 갖추게 된 역사를 통해 그 특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는데요.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북한이 가진 독특한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특성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견과 정사유로 북한을 바라보는 남북 불교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기획한 불교통일 아카데미 교육 현장입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준비한 주제는 북한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체제. 정 교수는 우선 북한의 권력구조를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이론이나 관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의 권력구조는 우리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익숙지 않은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접근을 해가는 것이 맞겠죠. 강의는 주체 사상의 핵심인 유일 사상 체계, 즉 수령제가 북한 사회에 뿌리내린 역사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는 북한 수령제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수십 년간 내부 권력 투쟁과 경제사회적 요인을 거쳐 서서히 확립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최고 지도자 교체나 신변 이상에 따라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 수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는 수령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한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40년, 50년의 기간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자신들의 경험들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강의 후 질문, 답변이 이어지는 열띤 분위기 속에 북한의 정치 구조는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와 뇌리에 남습니다. 민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불교계의 대북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15일 북한의 외교와 대남 전략을 주제로 현재 한반도 상황을 북한의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라디오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청취자들이 모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불교방송은 지난 한 달 동안 모금방송을 통해 마련한 2,850만 원을 서울 강서구 강태숙 씨를 비롯한 난치병 어린이 환자 등 모두 4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불교방송은 매달 마포 다보빌딩 법당에서 성금을 전달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달식은 취소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계좌 입금 형식으로 성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만남은 30년 가까운 기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1,500회를 넘긴 공중파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의 시초로 지금까지 117억여 원의 성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앞서 불교 방송은 지난달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프로그램 아프지 말아요 방송을 통해 모여난 6천만 원의 기금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여겨져온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생명평화운동가로 꼽히는 도법 스님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와 연기법을 토대로 불교의 본질을 소개한 신간을 펴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정신적 대안으로 손꼽히지만 일반인은 물론 수행자들조차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부다가 전한 깨달음의 세계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른바 신비화된 영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생명평화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도법스님이 이처럼 왜곡된 불교관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스님의 신간 붓다 중도로 살자는 인간으로서의 붓다의 삶을 통해 깨달음이란 먼 훗날 도달해야 할 신비한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붓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중도와 인과법칙을 담은 연기법 등 불교의 핵심 키워드 21세기 시민 붓다를 통해 바라본 불교의 미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은 책을 통해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내 자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을 알고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출발점이자 원형은 인간 붓다의 삶 그 자체라며 이것이 바로 이해되고 증명되는 불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내 상식으로 이해되고 납득되고 현실 속에 적용했을 때 바로바로 효과를 검증 가능하도록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래야 이게 불교가 좋다고 하기도 하고 희망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해서 기꺼이 자기 삶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누구한테 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법 스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현대 문명의 발전에서 비롯된 부작용이자 생명의 실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면서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법 스님은 지리산 천일결사 등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했던 불교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뭐 정리한 것이 이 불교다, 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불교계에서 뭔가 좀 이런 부분을 갖고 활발하게 좀 얘기판이 좀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원로회의 출범 이후 4년 만에 두 번째 원로의원 추대식을 봉행하고 7명을 추대했습니다. 이번 원로의원 증언은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종단의 양날개로서 비구 비구니의 균형을 맞춰 종단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의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 원로의원 추대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적조, 명우, 도문, 육문, 성일, 영운, 묘순 스님 등 7명입니다. 1차 원로의원 18명을 더한 25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비구니계의 어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았습니다. 전국 비구니 원로회는 비구니의 해를 이끄는 스승의 자리에서 비구니들이 청정 수행을 이어가고 풍복 포교에 전념하도록 경책하고 길을 제시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로위원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아쉬움이 뒤따랐습니다. 해치에 의해서 25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서 추천하고 또 투표하고 그래서 오늘 모신 우리 7분의 원로스님
한 곳이 되어서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 원로 추대는 전국 비구니 회의 입지를 다지는데도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에 이르는 길을 정리한 겁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를 통해서 바로 명사가 되시는 것은 비구니회 전체의 어떤 전통을 그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종헌의 전법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축제와도 같았던 추대식에서는 지화 명장 정명 스님이 만든 지화 장미꽃 목걸이를 선임 원로들이 후임 원로들에게 걸어주는 정겨운 장면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님과 불자로 구성된 바람일 앙상블의 축하 연주도 한껏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비구니회는 3차 명사 추대위원회를 열어 원로위원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후보자를 확정해 추천 서류를 각 교구 본사로 보낼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여성 재가단체 불의회가 매년 불교 발전에 기여한 불교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불의상의 35번째 연구 분야 수상자로 강영철 동국대 초빙 연구교수, 실천 분야 수상단체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 재단이 선정됐습니다. 불의회는 강 연구교수에 대해 4차 산업과 불교를 접목한 학제적 연구 등 불교학 연구 영역의 확대를 시도했다며 앞으로 한국불교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천 분야 수상단체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은 대표 지도스님을 중심으로 노인, 지역, 자활복지 등 23개 기관을 운영하면서 불자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불교 사회복지의 대중화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나희 여사가 이끄는 여성재가단체 불의회는 지난 1985년 불의상을 제정해 재가단체상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을 배출하는 첫 관문인 제28회 단일계단 식차만환이계 수계살림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수계자들은 갈등과 혼란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비구니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복령사,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우화궁에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이 울려 퍼집니다. 밤새워 철야 정진을 했지만 바루를 든 예비 비구니 스님의 독송 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제28회 단일계단 식차만환이계 수계살림 수계회향식. 수계자 54명은 복령사 금강계단에서 참회의식인 갈마를 거쳐 2박 3일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기회를 받아 잘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예비 비구니들의 지도 책임을 맡은 스위도감 적연 스님은 스위사 스님들, 수계자들과 함께 유나 덕문 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수계살림 기간에 사용한 죽비를 반환했습니다. 성근이 많은 얘기는 즐거운 행복의 길이고 성근이 적은 얘기는 어려운 고행의 길입니다. 금생에 식차만환이가 되었다는 이 현실은 시방 3세의 제불 보살님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번 수계살림은 당초 지난 3월에 봉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한 데 이어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일정도 축소했습니다. 식차만환이계 수계살림은 지난 1995년 범어사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부터 수원 복령사에서 봉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끝나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수계살림을 인하여 우리의 청정성가가 존립하고 부처님의 법륜이 상전하기를.
비구와 달리 비구니 행자들은 3인이계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별도로 마련된 비구니 계단에서 식차 만한이계를 받아야 하고 다시 비구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계종을 이끌어갈 예비 비구니 스님들은 식차 만한이계를 원만히 회향하며 갈등과 혼란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참된 수행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원 복령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주요 수좌 스님들이 참여하는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 참선 아카데미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강했습니다. 제4기 참선 아카데미는 지난 1일부터 강남 참불선언에서 한국 참선 지도자 협회 회장 각산 스님의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참선 아카데미 강의는 오는 10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강남 참불선언에서 열리며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과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전현수 박사 등 명상 대가들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오프라인 강좌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과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 지원을 위한 대표 사업인 예술인 창작 준비금은 상반기에 14,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수요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 232억 원을 들여 총 7,725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8.1%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추정치는 게임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103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8.1% 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253개 공연예술단체 400만 원씩 모두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극과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 창작단체로 서울에 1년 이상 사무소를 두고 설립 이후 해당 분야에서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3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생명평화 운동가 도법스님이 깨달음의 종교로서 불교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편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이란 먼 훗날 도달해야 할 신비한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삶의 지혜이자 부다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